오늘 매목마을로 좌대낚시 왔는데 해무가 끼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만조가 오늘 낮 12시 20분 간조가 거의 5시 오후 그래서 들물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해무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오늘이 6월 9일 토요일입니다. 외목마을 좌대에 갔다가 해무가 너무 심한 바람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기대한 건 아닌데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삼길포 만석좌대 유명한 곳이죠. BDJ 카페의 그 협력 좌대입니다. 여기는 또 초등생은 무료입니다. 주말이건 뭐건 그 외목마을 좌대 거기는 추를 4호, 60호, 80호까지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육지상 거리는 12km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유속이 심하진 않다고 하시네요. 묶음추 한 16호? 만석좌대 편의점에 가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채비를 준비를 하시고 입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데 저기 같은데 저도 처음 타봅니다. 근데 오늘은 아이들 때문에 왔으니까 입식 입장권을 성인 둘 이렇게 끊고 자연식은 초등생은 무료라고 했는데 자연식은 제가 하고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좋은 추억 그렇게 만들어갖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을 들어왔는데 딸내미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얘들 채비해주냐고 이 영상을 녹화를 못했네. 얘 잡았어. 그래? 나 아들한테 간다. 봐, 지렁이 갖고 왔어. 걷어봐. 응? 잘 잡혀? 누나 지렁이로 잡았어. 같이 해봐. 그러게. 여기서 많이 잡으셨는데 왜 나만 없다? 꼴뚜기가 아닌가 봐. 아빠, 이번에 오징어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오징어? 이거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꿔보자. 너무 송이 없게 달았는데? 누나는 한 마리 잡았어. 아들 들고 있어봐. 왜 이래? 그렇게 됐어요. 저한테 이제 딱 잡으면 어떡해. 근데 잡히지 않겠지. 아들 감아봐. 잠깐 그냥 감으면 안 되지. 자 감아. 됐어. 이제 해봐. 아이고야 바쁘다 이 짜샤. 이런 거 네가 해야지 인마. 조금 당겨봐. 잡으셨어. 와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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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잡으셨어요. 야 놓치실 뻔했는데 와. 아들 후킹이 뭐라고 했지? 챔질? 그렇지 챔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챔질하기 전에는 요거 줄 늘어졌지. 늘어진 거를 챔질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 풀린 거야. 떨어졌는데 감고서 이렇게 탁 채운 거야. 떨어지게 다행이야. 알았지? 뭐 찌가 쏙쏙 들어간다 그러면 잡고 있다가 조금 감는 거야. 감고서 위로 팍 채면 돼. 알았지? 한 바퀴 감고서 너무 당기면 안 돼. 줄이 어느 정도는 늘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입질할 때 볼 수 있지. 아빠 이제 아빠 채비 잠깐 하고 와도 돼? 응. 아이고 내가 자연식 채비를 해가지고 선택 근처에 가서 있어야 돼. 16호면 된다고 하시던데. 조류가 없어 여긴 진짜. 눈 파티만 끼는데. 걸렸어. 미끼. 완전히 주변에서 죽겠는데. 누나랑 같이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저 옆에 자리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 아 두 분이 있는 거야? 아들 찌보는 게 지루하지? 아들 바깥쪽에서 이거 끌고 다닐래? 어? 이거 바닥까지 내려서 콩콩 찍거나 옆으로 쭉 끌고 다니거나 하는 낚시야. 나는 그래도 잡고 싶단 말이야. 그거 잡고 싶어? 근데 낚시는 기다리면 어쩔 수 없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럴 거야?
아들 아빠 여기 있을게. 저는 아들내미 채비해주고 딸내미 채비해주고 자연식으로. 오, 수심 장난 아니네 여기. 자연식은 옆으로 끌고 다니든가 곱해질을 하든가 어떤 액션이 좀 있는 게 낫죠. 성태야, 너무 가까이 하면. 오. 오. 뭐야. 농어네, 농어. 농어야? 와, 크다. 오. 농어. 성태야, 저게 농어야, 농어. 저라고 해야지. 어? 바늘. 아, 그건 왜? 반품하게? 줄이 너무 짧은데? 자기야, 잘 봐. 아, 근데 걸기만 하는 건가? 줄이 짧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케이.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돼. 이쪽에 갈 거 그랬나? 이쪽이 훨씬 여유로운데? 너도 안 했지? 나도 봐라. 딸은 큰 주방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회 먹을 정도는 한 두 마리 정도는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선태야, 누나 있는 데로 가볼래? 저기 잡혀? 누나 한 마리 잡았어. 계속 갈 거야. 어? 계속 갈 거야. 저쪽으로 간다고? 아니, 나 여기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아들 수심을 좀 바꿔볼까? 너무 밑으로 내렸나 봐. 너무 보니까 위로 막 떠다니고 하네. 아빠가 수심 좀 맞춰줄게. 멀리 던져봐야 소용없는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해보자. 나 방류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 와, 저 농어인가 봐. 농어다. 참돔이다. 참돔이야? 참돔이야, 참돔. 이야. 참돔이야, 참돔. 자, 이럴 때 미끼를 보는 거야. 뭐 쓰셨는지. 미끼가 뭘까? 지렁일 거야. 내가. 아, 새우다. 새우야? 다시 한번 안정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류가 12시래. 자, 방류할 땐 외에는 못 잡는데. 여기 미끼 새우 없나? 여기 팔린다? 여기네? 새우 참돔 잡았는데? 새우래? 왜? 아, 근데 다른 사람은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영상 한 번도 못 담다가. 힘들어. 아빠가 해? 아니야. 이제 6마리지 않냐? 와. 야, 니들 아빠보다 더 늦었다. 아빠가 크지 않아. 커. 큰 거야 전부다. 미끼 다 시켜야 돼. 미역이야. 미끼가 미역이야? 오, 죄송합니다. 아빠 지금 미끼를 막 누격깨기 하고 있어. 자. 아, 이거 네 마리 나오는 거 하나도 못 잡았네. 아, 진짜 오늘 엄마 오늘 진짜 배불린 거. 성태야 뭐해? 얌마. 찌를 봐야지 어디 보고 있었어? 이거 너무. 아니야, 걸렸다 이거. 아이고, 챔질했어야지. 저 아빠 낚싯대. 풀었다. 이거 손맛은 아빠가 봐야지. 그래도 잡혔네. 내 거야. 내가 잡은 거야. 아니야, 엄마, 이건 아빠가 잡은 거야. 아, 싫어. 내가 잡은 거야. 잠깐만, 이거 누구 거 주로 한 명. 그러게. 내가 잡은 거야.
그래 알았어. 계속 맞은 아빠가 왔어. 형태야 찌를 봐야 돼. 여기 와서는 손맛이라는 게 뭐야? 후두둑 하는 거? 어 그게 재밌다는 거야? 어 누나 잡혔다 또! 또 잡았어. 얘들 어신이다 진짜. 아빠 바늘 조심해야 돼. 바늘 알아 내가 찾고 있을게. 이거 뭐야 끊어졌네? 이건 완전 풀기 제대로 되어 있는데? 딱 위로 건져봐. 와 얘들 몇 마리 잡는 거야 진짜. 많이 잡는 거야. 응 알 것이다. 자 진짜 많이 잡았다 우리. 순식간에 나온다 진짜. 자기야 지렁이 좀 줘. 아들 나올 때 잡아야 되는 거야 고기는. 오늘 작은 것만 잡은 것도 아니야. 어 되게 많이 잡았어. 순식간이야 이거 지금. 그냥 넣으면 나와. 정말 되니까 방류를 엄청나게 해주시네. 뭐 규모만 큰 줄 알았더니 서비스 규모도 굉장히 크십니다. 손이 크다고 해야 돼. 골고루 전부 다 손맛 보시는 것 같고 천만 다행인 건 우리 애들이 많이 잡았어요. 좀 늦게 도착했는데 순식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어 순식간에 애들이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아이고 방류하고 폭풍 같은 입질이 지나고 나니까 맥이 다 빠지네. 했던 데가 어디지? 원래 어. 저기 그 저 컨테이너가 저기 주방실이래. 아. 오, 오, 해나. 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입질. 와, 됐어. 어신이다, 어신. 다 튀기잖아. 야 기다려 짜샤. 아! 괜찮아. 그러니까 수영이가 이게 후킹은 잘했어. 누나랑 자리 바꿔볼래? 아니야 자리 바꿔볼래.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응 좀만 하면 도는 거 같아 고기가. 오. 아빠 여기 이거 좀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응? 팽팽하게 좀 잡아줄 수 있어? 줘봐. 됐는데? 뭘 어떻게 하달라고? 아니 아까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앉아 진정해 아들. 태야 너무 이쪽으로 가까이 어망 쪽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어 이거 걸려 이 어망이랑. 아까 아들 확 쳤는데 여기 쪽에 걸렸는데 아빠가 뺐지? 손맛은 아빠가 봤지? 어 너 많이 봤잖아 근데. 그러게. 태연아 일로 올래? 목줄이 짧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시원찮은 녀석들이 어떤 거죠? 세 마리인데? 두 마리야? 몇 녀석들이지? 피 빼서 등따기 해서 할게. 여기서 해도 되겠다. 여기서 등따기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등따기 좀 해도 되나요 여기? 예 고맙습니다. 아파. 자, 여러분 보세요.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애완동물이랍니다. 싸우지. 갈매기 성격 퍽해. 애들 뭐 잡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어. 비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좀 비실비실한 녀석들. 등따기 좀 미리 해놓으려고. 어느 정도 비늘 벗기고. 자, 등따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등에 칼집 좀 내주시고. 자, 칼 들어갔죠? 그러면 바깥으로. 한번 쭉 밀어주시고 하고 그냥 이게 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점이 좀 붙어 있어도 되더라고요. 이게 구우면 살점에 붙어 있는 살이 더 맛있습니다.
물타기는 굉장히 쉬워요. 식자재니까 네,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맛있는 어종 우럭입니다. 바로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피를 좀 빼주시고 아가미나 이 내장은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등을 따서 밥에 갈라서 내장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가미도 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태풍에 말려주신 게 가장 좋은데, 태풍에 당장 못 말려주시면 베란다 이런 데 돼서 통기 좀 잘 되는 곳에 하루만 말려서 꼬들꼬들하게 구이용으로 해드시면 엄청난 생선이죠, 우럭이. 저는 사실 선선 낚시에서 광어는 요즘엔 맛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어종은 우럭을 더 좋아합니다. 한 마리 더. 등에 칼집을 살짝 내주시는 거예요. 칼집을 살짝 내주시고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약간 더. 자, 강아지 새끼들이네. 하고 칼집 한번 넣으시고 안에 네, 뼈가 있는 부분쯤에 칼집 한번 넣어서 칼을 넣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머리뼈가 상당히 없습니다. 진짜 얕다, 애들이. 얕다고요. 지금도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벌리면 제가 회를 잘 뜨는 타입이 아니라 이거 벌려서 뭐 내장 아가미 잡아 떼시면 돼요. 이 정도 어느 정도 했으면 다 했어? 다 했어. 자,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아가미를 콕 찌르고 그 혈관 해서 피를 뺀다고 해도 이 부분은 피가 잘 빠지지 않죠. 자, 척추에 있는 뼈인데 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예, 예. 다 했습니다. 자, 피가 잘 빠지죠? 자,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거의 아빠가 오늘 포기한 낚시야. 좀 더 일찍 왔었어. 자리를 잡았으면. 그렇지. 주말에는 뭐 부쩍부쩍 하면서도 뭐 괜찮은 것 같아. 처음 일로 왔으면 그 정도로 막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아들 재밌었어? 응. 고기 먹고 빨리 끝내자. 집에 가서. 아빠가 회 떠줄게. 밑불이 이제서 붙었어. 자, 넣어주세요. 피는 잘 빠졌죠? 됐습니다. 자, 도마를 줬어요. 회는 지금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 시간이 안 돼. 4시 다 돼가요. 아, 그러면 떠갖고 바깥으로 나갈까? 콩만 떠서. 그래. 이렇게. 하드메이플 도마인데 오늘 게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안면은 이따 밖에 나가서 포만 떠가지고. 여기서 회는 먹을 것 같아. 회는 여기서 못 먹을 것 같아. 시간이 안 돼. 밖에 나가서 먹자. 우럭회는 되게 간단하죠. 대가리 그것만 잘라서 살만 들어가면 솔솔솔솔. 자, 초보도 충분히 뜨실 수 있습니다. 뭐 살이 많이 남았네요. 그냥 먹으면 돼. 그럼. 매운탕. 매운탕. 그냥 적당히 이것도 잘 빠졌다. 한참 많이 뺐어.
자기야 이거 좀 싸줘. 아 아까 막판에 빼는 먹자 했는데 포까지만 제가 좀 뜨고 부랴부랴 뜨냐고 거의 뜯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포는 떠갖고 왔으니까 애들은 지금 배고프다고 가는 길에 상황, 교통 상황을 보니까 막 차도 밀리고 하더라고요. 완전 그냥 회 그건데? 아빠 에탄올로 손 다 닦았어. 나는 회 우유가 안 먹어.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떠줬으니까. 아빠 나 진짜 이거 리얼 진짜. 야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게 떠줄게. 갈매기가 왜 여기까지 왔어? 오. 너무 크게 썰었나? 내 전용 소스잖아. 오 근데. 아니야 아니야 딱 맛있겠다. 그래? 안 돼. 자 초장이 없나요?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먹어도 되나? 됐어? 응.